안녕하세요. 이현준입니다. 자, 1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얘기죠. 리디노미네이션.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5만원짜리를 50원으로, 이 5천원짜리를 5원으로, 만원짜리를 10원으로, 1000원짜리를 1원으로 바꾸는 그런 개혁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폐의 기본단위는 1000원인데, 1000원짜리를 1원짜리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부정선택형의 문서 이해 능력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당면 과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정책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통해서 이 지문을 이해하면 좋다고 그랬죠.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스키마를 통해 재구성하는 게 기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기존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신화폐로 교환하거나 화폐의 통용가치 혹은 유통가치, 액면가치를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절하하는 등의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이 제시되었고 이들은 1962년 마지막 화폐 개혁 이후 지속적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 가격의 인상으로 화폐 액면가가 실제 가치보다 불필요하게 높아졌으며 생활에서 경단위까지 사용하다 보니 거래 및 회계 처리에 불편함이 있고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 원래 환율이라는 게 그런 거죠. 1달러는 우리나라 원으로 얼마인가? 결국 달러 값이 환율이에요. 네. 그래서 1달러당 우리나라 돈이 1,1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리나 되어서 원화의 위상도 떨어져 보인다. 1달러 줄 테니까 너 얼마 줄래? 우리는 1,000 얼마 줄게. 이게 약간 좀 이 돈의 가치를 떨어지게 느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뭡니까? 문제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화폐 개혁인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화폐의 개혁의 방법 중에서도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원을 1원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3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이 작은 화폐 단위가 되는 거죠. 그게 이 실제 생활에서 계산하거나 그러기도 편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내에 통용된 화폐 가치는 유지하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화폐로 살 수 있는 건 그대로인 겁니다. 단지 이거를 1,000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1원이라고 부를 뿐인데 그동안 이 1,000원짜리 할 수 있었던 거는 1원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지폐의 액면을 동일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것처럼 새로운 단위 화폐로 변경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을 1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화폐 단위인 환을 도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의 역사를 이제 3, 4문단에서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단행된 적이 있다. 그래서 1953년에 한 적이 있고 1962년에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과제가 있었죠? 이 1953년은 한국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에요. 통화가치가 폭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 남발된 통화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962년에는 이 자꾸만 지하 자금이 양성되니까 이 지하의 숨은 시장 밖으로 나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퇴장 자금이라는 게 시장 밖으로 나간 자금이라는 뜻인 거죠. 지하 자금. 이것을 양성화하여서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래서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대 효과는 플러스라고 표현할게요. 이거였지만 이 부작용, 그러나 당초 목적이었던 지하 자금의 횟수는 오히려 낮았고 갑작스러운 통화개혁으로 인한 동요가 일어나 경제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사실 이제 지금 이러한 이 화폐 단위 이게 지금 엄청나게 또 큰 게 문제가 된 곳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도 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했고 인플레이션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만 원이 베트남 돈으로 1억 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이렇게 막 수레에 싸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이동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불안하니까 지금 리디노미네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안 하겠대요. 왜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전자결제 시대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 화폐 단위가 크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자결제를 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발달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그 필요성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은 거래 편의 제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대심리 억제, 대외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동시에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불안감 상승, 화폐 주조 비용 증가, 각종 교환 비용 확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해서 우리가 이 둘을 저울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한 화폐 단위 갑자기 작아지면 물가가 상승해도 쉽게 체감할 수 없어서 물가가 더 쉽게 상승할 수도 있다. 역시 부작용이 되겠죠.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파급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고 국민적 공감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선행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쉽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같이 보면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가치를 변경하여라고 돼 있는데 결국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틀린 단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인지적 성심에 중요한 건 어떤 새로운 단어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가 나온 거죠, 문제로.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액면을 바꾸는 것이지 이 가치를 변경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단에 나와 있던 것처럼 화폐 가치는 유지하는 것인데 화폐 가치는 유지하면서 모든 지폐의 액면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었다. 근데 가치와 액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출제자 의도가 뭐죠?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맞게 고친다라면 가치를 액면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주 강조하는 함정이 A의 B함정이에요. 그래서 화폐의 지금 액면이냐 아니면 화폐의 가치냐 이거가 출제자가 말 바꾸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습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거 문제 맞았어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 문제를 만약 또 틀렸어 이걸로 끝내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푼다라면 어떤 스키마로 접근을 해야겠는가 생각을 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스키마는 액면과 가치는 구분돼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가지 서로 다른 속성이에요. 자, 2번 같이 볼게요. 자, 리디노미네이션의 효과, 원화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1문단에도 있었고 5문단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디노미네이션은 이 경제발전 자본을 동원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기도 한다. 이건 4문단에서 1963년에 우리나라, 62년에 우리나라에서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했었다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거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의 효과는 미미했지만 여기 3번은 무엇을 위해서 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또 목적과 결과는 사실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보면 리디노미네이션으로 화폐 단위가 작아지면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건 단점이 되겠죠. 물가 상승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 2차 리디노미네이션은 모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되겠죠. 또 기대 효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1953년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1962년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공통점이다.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 물가 상승과 이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의 가격이 표시되는 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함께 이 커플링돼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다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